제가 왔잖아요. 지금 카약 대회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1반부. 어, 근데 1등 하면 어떡하냐 지금. 뭐 상금 타는데 이거? 그런 걱정 마세요. 100만 원! 100만 원! 지금 살살 하시죠. 새로운 경험들은 저의 여행길에 두려움을 없애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데요. 뭐 힘차게. 일단 몸 힘이 좋으시니까. 네. 그래도 승부는 승부. 어휴, 배들이 몸싸움을. 젖먹던 힘까지 다해 앞다투어 결승점에 들어오는 참가자가 있는 반면, 저처럼 꼴등을 하고도 신난 사람이 있다는 거. 아, 지금은 기진맥진하지만 저에게도 나름 팔팔한 체육학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출발할 때 1등 할 수 있지 않았거든, 진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 자신감 엄청났다니까. 꼴등이 뭐야. 그래도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거. 아주 읍성 남고문을 지나 다음 여행지로 달리고 달려! 트랙터 나가신다! 차가 느려질 때는 트랙터가 절대 느린 게 아니에요. 트랙터도 이 지금 밀려있을 때는 똑같은 차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속도가 똑같잖아요. 어디 놀러 가세요? 나주시장. 나주시장? 시장 간 거 있어요? 장난이다. 아, 오늘 장날이에요? 그럼 나도 시장 한번 가봐야 되겠네. 어디 좀 멀어요? 다른 날이 장날이에요. 드디어 정겨운 5일장 나주장터를 만났습니다. 야, 노래 한 번 하는데 할머니 나 쓰러지는데 진짜. 또 이 자세가 노래 부르면 똑같고 나오면 하는데 진짜 감옥가요 진짜. 역시 베스트 드라이브답게 나의 에마 트랙터도 완벽하게 주차! 이야. 때마침 장터에는 문화 행사가 열리는 날. 우째 오늘은 흥미진진한 곳만 딱딱 찾게 됩니다. 선생님 오늘 2시부터 하는 거예요? 역시 뭐 노래자랑 이런 것도 합니까? 노래자랑도 있어요. 이렇게 트랙터를 타고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제가 경남 저 가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아, 그러구나. 쌀농사 짓고 있는데 트랙터 타고 여행하면서 젊은 친구들 저거 보면은 농촌을 좀 생각 좀 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대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단하시네. 여행하고 있죠. 오, 대단하셔. 오늘 특별히 목사꽃 시장에서 노래 한 곡. 아유, 제가 선생님 오늘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하면은 오늘 국밥 우리 공짜로 한 곡 먹을 수 있습니까?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면. 잘하면. 노래 잘하면. 오케이 오케이. 호언장담했지만. 와, 떨리는 제 마음. 아, 이렇게 떨리지도 않았는데. 와, 아, 떨리죠. 어르신들 트랙터 아시죠? 트랙터. 저 트랙터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또 청년이 있다네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덕구가 잘생겼네. 뮤집 아들인지. 자, 여러분 트랙터 타고 여행하는 청년 만기태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억수로 쑥스럽지만 일단 부르고 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사랑 때문에 울지 않으리. 야, 국밥 먹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흥겨워하는 어르신들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순간 너도 성성했어요. 전라도에서 가장 불리한 그룹이에요. 흥도 느끼고 끼니도 때우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여행의 참맛. 야, 이게 진짜 트랙터 타고 여행하는 놈이라니까. 할아버지들이 힘을 좀 얻으러 쓰려고 그러는데요. 드디어 배 두둑히 채워준 나주 돼지국밥 대량이요. 와, 왔어요. 왔어. 푸짐해요. 아이고, 국장님 분이 더 주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 많이 주셔. 트랙터 타고 다닌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푸짐한 전까지 듬뿍입니다. 나중에 뭐 처음 먹어요. 야, 이거 언제 와서 먹어보겠어요, 그죠?
아, 이 와인이 시원합니까? 와.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맛보게 되는 음식은 보람도 함께 맛보는 것이니 가보.